아리왕산과 어깨를 견주는 오대산자락. 이곳엔 또 누가 살고 있을까요? 맑은 개울을 내 집 앞마당처럼 자유로이 누비는 묘령의 여인.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아, 예, 좋은 물 만나러 갑니다. 산 중에 사는 화가 윤희자 씨입니다. 와, 엄청 사랑스럽다. 꽃이 너무 안기는 거죠. 작고 들꽃처럼. 꽃을 그리고 싶어서 가끔 그려보는데요. 이 자연은 정말 자연을 그리지만 인간의 한계를 항상 느껴요. 그 자연의 색은 감히 인간이 도전한다는 게 무모한 것 같아요. 가끔. 너 그렇게 컸어? 네가 엄마가 누가 있어? 어머머머 귀여워라. 안녕. 누구 있어? 아, 사람지. 도망도 안 가죠? 사람지가 저한테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안 도망가는 거. 감성이 소녀 같죠? 제작진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다는데요. 그녀의 비밀 공간, 통마람 계곡입니다. 얼음 같아요, 얼음. 저만의 아지트예요. 순수하게 꾸며지지 않은 자연에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사람 손이 안 돼. 깊은 곳에 감추어져 아는 이들이 많지 않다네요. 이게 통마람 약수물인데요. 이걸로 덕백숙을 하나 밥을 하면은 밥이 푸른색을 띄어요. 철분 때문에. 그리고 밥이 차져요. 와, 시원해요. 어떤 맛이세요? 약간 사이다 같은 맛도 나고요. 약간 새 맛. 철분이 많아서. 와, 갈증이 다 해소됐어요. 보물이죠. 귀한 약수까지 숨겨진 곳이군요. 소울향과 새소리가 가득한 숲길을 지나 어디론가 가는 윤희자 씨. 이 길 끝에는 뭐가 있나요? 저 안에 가면 집이 있어요. 오, 한참 들어가나요? 네, 한 120m. 드디어 도착한 곳, 그녀의 작은 보금자리입니다. 미안해, 묵고 나서. 평일엔 남편 대신 강아지와 주로 시간을 보낸다는데요. 아유, 반가워. 잠깐만, 옷 좀 갈아입고 와서 일단 물놀이 하자. 좀 기다려보구나. 텃밭을 일구는 것도 중요한 일과입니다. 여기는 슈퍼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 심어서 주로 먹죠. 여기 오대산에서 나오는 꽃이, 그다음에 여기는 제가 긴장할 꽃을 심어놓은 거고, 요건 이제 토마토식. 그다음에 요건 배추. 그녀에게 농사는 노동이 아니라죠. 아침에 꽃 들여다보면서 너 예쁘다 오늘. 이렇게 꽃피어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오, 그러네요, 진짜. 너무 예쁘죠. 사랑스럽고. 이거는 대추 토마토예요. 길쭉하죠, 약간.
그 이렇게 지금 여러 개가 달려요. 소소한 저의 행복이에요. 화려하진 않지만. 산 중에서 그녀를 행복하게 하는 일은 또 있습니다. 바로 자연의 모습을 그려내는 일이지요. 특히 요즘의 관심사는 바로 이것. 물의 이미지를 여러 각도에서 다룬다고 저는 표현한다고 보면 되죠. 몸과 마음을 맑게 씻어주는 물을 담고 싶다네요. 그래서 틈이 날 때마다 물을 만나러 간다는데요. 일을 했더니 더워요. 그럼 물놀이 갑시다. 이 순간만큼은 누구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습니다. 어쩌니 앉을 수도 없어요. 앉아, 이미 앉아. 엎드려. 잘했어. 여름은 너무 행복하죠. 여름에는 왜냐하면 물론 뭐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제가 이 맑은 계곡에 발을 담글 때 미안할 정도로 깨끗하잖아요 지금. 그녀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제 영혼이 물처럼 깨끗하면 좋겠다. 영혼까지 씻어줄 듯한 맑은 계곡물. 복잡한 생각도 어느새 물길 따라 흘러가 버립니다. 우리도 지금껏 잘 해왔던 대로 흐르는 물처럼 흘러가 볼까요? 이게 다음은 누가 사셨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저씨가 사셨어요. 잘하지? 아, 잘한다. 똑똑한 내 딸.